블하 블루진입니다. 저는 지금 맹방 해수욕장 앞에 잠시 차를 주차해 뒀는데요. 오늘 영상은 만약에 블루진이가 내 캠핑카를 만든다면 이라는 주제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중에 이미 레이 캠핑카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레이 캠핑카들 많이 있어요. 로디, 반디, 마레 다들 특색 있는 레이 캠핑카들이 많이 있고 다 좋은 캠핑카인데 사실 저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맞추고, 그리고 또 그런 캠핑카들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까지 고민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저 자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이 캠핑카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2인승 레이 캠핑카를 제작을 하려고 궁리 중에 있고요. 그 레이 캠핑카에 대한 초안이랄까요? 설계랄까요? 컨셉?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레이 캠핑카 직접 만드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 영상 보시고 또 의견 댓글로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1인 전용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인까지 탑승 가능하고 2인에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저의 레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하단에 전자레인지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전자레인지는 물론 이쪽 대시보드 위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5키가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합판 평탄에 깔려 있고요. 좌측 매트랑 전기장판까지 깔려 있습니다. 높이가 86cm. 다른 레이 합판 평탄에 비하면 2cm가 더 높아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1인 평탄화 되어 있는데 2인 평탄화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합판 자투를 좀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라인에는 팩이랑 화롯대, 그 다음 삼각대, 뭐 기타 등등 것들을 좀 때려 박았습니다. 2열과 평탄화 사이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이 안에도 자잘한 짐을 좀 수납해 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쪽인데요, 자잘한 짐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키친타올이랑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차 안이나 밖에서 바로 꺼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고 있고, 투명창이에요. 좀 열면 이 안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다가 테이블 의자, 아주 미니멀한 작은 거 가지고 다니고 있고, 바깥 생활할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커피라던가 자잘한 뭐 건식재료 같은 것도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치우면 치울 일은 거의 없는데, 무스통히터 연료통, 제가 휘발유 차량인데 경유용 무스통히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연료통 가지고 다니고 있고, 열어서 보면 안에 무스통히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도 매립되어 있어요. 무스통히터 배관도 이쪽에 있습니다. 좀 대롱대랑 해놨는데 원래는 또 이 뒤에는 판을 위로 세워서 고정을 시켰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대롱대롱인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짐들은 대부분이 이 폴딩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 버너, 코펠 뭐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등류, 각종 갬성등, 이 유튜브 촬영하려면 이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종 등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박스에 자석 커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박스를 지금 크기별로 하나씩 총 3개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침구류입니다. 여기 침낭이랑 베개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짐 소개를 마쳤습니다. 짐 소개를 드린 이유는, 만약에 제가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장 같은 걸 두고 저 짐들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짐 소개를 했고, 짐이 물론 조금 많아요. 다만 코펠 버너 이런 걸 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고 중간 박스 하나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긴 등이랑 보조 배터리 같은 게 들어있는데, 등은 매립을 시켜두면은 하나 정도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갬성등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치워도 될 것 같아서 그 박스 하나를 없앤다, 약간 그런 기준으로 설계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등 얘기를 하고 나니까 캠핑카하고 제 차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이 매립되어 있다. 저는 유튜브 촬영도 있어서 등을 여기저기서 켜서 그림자 같은 것도 좀 없애고, 색도 노란색을 써야도 이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등을 막 여기저기 자유롭게 달 수가 없다 보니까 캠핑카가 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편해지겠죠. 물론 유튜버가 아니신 분들도 버튼만 누르면 등이 켜지니까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납의 차이인데요, 캠핑카로 제작을 하면 사이드 장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저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뭔가 조립하고 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면 해체가 불가능하고 완전하게 매립을 딱 하는 시스템이어서 장 같은 것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장이나
뭐 다른 데다가 공간을 더 만들어서 수납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차이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높이. 지금 제가 86cm가 나와서 그럭저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피지는 못하거든요. 95 정도 나오면 좀 생활이 여유롭더라고요. 저의 경우도. 그래서 캠핑카가 된다면 좀 더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조금 종합적인 면이 있는데 편의성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편의성. 등 같은 걸 켤 때도 각종 스위치로 이렇게 켜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버터를 켜는 것도 스위치로 켤 수가 있죠. 그리고 220 콘센트, 12V 이런 소켓들도 여기저기 매립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보통 저 같은 경우 인버터 스위치는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인버터를 켜고 나서 220 콘센트는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가서도 220 콘센트 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캠핑카라고 하면은 220 콘센트가 벽면 같은 데 매립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사이드 장이든 버튼이든 콘센트든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캠핑카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개조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평타나 침상의 높이를 낮춰서 실내 높이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요. 지금 제 차는 순정 상태에서 완전 최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 높이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순정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순정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로디 아시죠? 유명한 캠핑카 로디 시트가 있잖아요. 그 시트를 장착해서 높이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장점 같은 경우는 높이가 많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천장이 닿지 않는 그런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변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단점도 제법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 한 250만원 해요. 섣불리 하기가 좀 어려운 가격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높이 확보는 좋은데 수납이 거의 없어져요. 이 하단에 숄더 레스트를 떼서 앞에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짐을 놓을 수가 없고요. 2열에 저 같은 경우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전자레인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뒤로 젖혀지면서 거의 바닥에 닿으면서 젖혀지기 때문에 2열 레그룸 이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레이 순정 시트 대비도 단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정성이 좀 더 떨어질 거고 또 재질, 레이 순정 시트가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질은 또 괜찮은 편이거든요. 내구성도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은 것도 없어요. 물론 USB 같은 거를 뭐 둬서 작동시키면 되긴 하는데 순정 열선 시트가 또 없고 그런 시트에 좀 아쉬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 시트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회전 시트는 순정 1열 시트 기준으로 시트를 조금 움직인 다음에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뒤보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뒤로 돌리면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은 현재는 의자가 이렇게 생겨있고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 배가 된 상태에서 평탄을 하고 이 1열이 높아요. 2열보다 훨씬 높거든요. 포지션이. 그래서 1열 높이로 평탄을 맞추기 때문에 천장이 가까워지는 건데 의자를 이 상태로 이렇게 돌리면 이 엉덩이 부분에 평탄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 2열을 순정 상태로 남겨둔다고 하면 오히려 2열이 더 높아요. 그래서 2열의 등받이 부분부터 평탄을 하면은 엉덩이보다 조금 높아지는 이렇게 평탄을 할 수가 있고요. 2열을 떼면은 아예 엉덩이 부분으로 이렇게 평탄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확보에서 유리함이 있죠. 물론 높이 확보뿐만 아니라 의자를 돌린 후에 평탄화하는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설계를 잘해서 만든다고 하면 평탄화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전 시트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말의 회전 시트도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단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이 지금 150만원 이상인가 하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의자를 하나 돌리는데 150만원이라고 하니까 좀 비싸다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죠. 안정 테스트 등등 다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자 돌리는데 150만원 투자하는 게 사실 선뜻 그렇게 마음이 가진 않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물론 돈이야 뭐 내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단점이 조금 더 큰데 돌리고 나서 내가 잠을 자려고 하면 등받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받이만큼 자는 공간, 생활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생활 공간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는 공간이 줄어드는 게 조금 크리티컬하죠. 아마도 키가 180이 넘거나 19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잠자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길이를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두께만큼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회전 시트를 이용한다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하단인데 만약 회전 시트를 이용하고 엉덩이 부분으로 평탄을 한다고 하면 지금 높이가 약 10cm, 12cm 가까이 높이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현재 제 높이가 86인데 그럼 98 가까이 높이가
확보된다는 거죠. 괜찮죠? 다만 2열 기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 2열을 살린다면은 2열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2열 같은 경우에는 한 8cm 가량 지금 낮아지거든요. 2열을 살리고 있으면은 현재보다 8cm 가량 낮아집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은 높이인데 사실은 2열을 쓸 일이 없어요. 2열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2열을 떼는 게 맞겠죠. 그리고 회전 시트 이용했을 때 추가적인 장점이 뭐냐면요, 지금 1열 엉덩이 앉는 곳의 높이가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레인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혹은 전자레인지 아니라 하더라도 쉘터나 긴 의자 테이블 같은 거 바닥에 다 수납을 할 수 있어요. 회전 시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캠핑카로 변경을 하면 전자레인지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아니면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납 공간이 있다, 높이도 확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열을 떼고 높이는 1열의 엉덩이 부분으로 맞추고 이 하단 수납 공간까지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 시트 이용하고 이렇게 하단 수납 공간까지 이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평타나 키트를 되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혼자 차박을 왔으면 1인 평타를 한 상태로 다닐 수도 있겠지만 2인에서 왔다고 치면 이 보조석이 약간 원 위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도착해서 시트를 딱 돌립니다. 돌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의자가 너무 앞으로 가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뒤로 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돌리면서 이런 것들이 다 걸릴 테니까 말이죠. 지금 공간이 딱 맞는데 이 경우는 현재 못 돌려요. 2열 시트를 떼면은 전자레인지를 조금 안에다 둘 수 있어요. 지금 저쪽이 조금 더 높지만 높게 올라가도 지금 시트보다 낮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올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자레인지를 안에다 넣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탄화 방법이에요. 의자를 다 돌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하판을 당겨서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하단에 짐을 둘 수가 없잖아요. 짐이 이렇게 밀려나니까 평탄화 하판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얻는 약간 그런 상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저 하판을 길게 만들면 받침 없이 한 방에 딱 꽂을 수가 있는데 그 하판을 뭐 어디다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될 수도 있고 하판 이중으로 만들면 또 다리까지 필요해져서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평탄을 했다라고 한 후에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뒤쪽으로 공간이 있죠. 이 하단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캠핑카 보면은 이 앞쪽이랑 뒤쪽으로 두 가지로 공간을 나누고 있어요. 이 앞쪽에 있는 2열 하단 수납 공간은 로디나 반디 같은 차는 1열 의자 시트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리프팅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어 있죠. 테이블을 열고 나서 간단한 요리나 조리 같은 거 할 때 테이블이 올라온 그 빈 공간에다가 손을 넣어서 뭔가 코펠 버너 같은 거 꺼내서 여기서 간단하게 테이블 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설계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수동히터나 전기 시스템들은 다 트렁크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트렁크 수납 공간은 이렇게 전기 시스템 매립으로 딱 끝이 난 거고 2열 수납 공간, 2열 하단 수납 공간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내부 레이아웃은 레일한 차가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선택이 한정적이에요. 전기 시스템이랑 무수동 히터인데 이걸 트렁크 자리에 둘지 아니면은 2열 하단에 둘지, 뭐 2열 하단인데 운전석 쪽 뒤에 둘지 보조석 쪽 뒤에 둘지 이렇게 한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한정되어 있는 게 제가 휘발유용 무수동 히터를 설치 안 하고 경유용 무수동 히터를 설치해서 경유통, 등유통을 트렁크 하단에 뒀어요. 기름을 여기서 쉽게 넣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위치를 변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돼요. 다른 위치를 생각해봤지만 기름을 넣는 데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곳이 이 위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을 계속 넣어야 하다 보니까 무수동 히터랑 제가 인버터까지 매립이 되어 있는데 무수동 히터가 인버터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 기름통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 짐을 자유롭게 넣고 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버터랑 무수동 히터, 기름통까지는 여기다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뱅크 23000 280A 배터리가 운전석 뒤 2열 레그룸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뒤로 보내서 2열 안쪽으로 매립을 하겠죠. 아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제 상태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캠핑카 새로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과연 안에 있는 공간을 살려두는 게 이득일지 바깥에 있는 공간을 살려두는 게 이득인지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캠핑카를 만들면서 어느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촬영하면서 짐을 조금씩 치우게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수납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우측이랑
좌측에 수납장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혼자 사용할 거면은 그냥 저에게 딱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한쪽에서 좀 넓게 둘 것인가, 양쪽에 좀 좁게 양쪽 다 둘 것인가죠. 예를 들어 나는 구이바다가 있는데 구이바다를 수납장에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 구이바다는 결국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비까지는 좀 수납장에 넣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를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잠은 잘 수 있어야겠죠.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면 안 되고 다리가 수납장 쪽으로 와야 되겠죠. 좁아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수납장을 그냥 장의 형태로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좀 다기능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디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을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그런 싱크홀이나 아니면 테이블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길이 높이인데, 길이는 최대한 뽑아야 할 것 같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좀 취향을 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또 캠핑카들도 그렇고 보통 테이블이 이쪽에 있죠. 운전석 뒤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레인은 슬라이딩 도어, 보조석 도어가 되게 훤히 열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저쪽에서 편하게 하니까 이쪽은 왔다 갔다 할 일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테이블을 두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이견이 있기 어렵겠죠. 이쪽에 테이블을 놓는 게, 어이구 비 왔어, 바람 쐬러 왔어, 정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 왔다 갔다는 포기해도 되죠. 좀 최대한 테이블 혹은 장을 길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 두께 같은 경우도 이쪽은 두꺼울 수 있고 저쪽은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반반 만들어서 애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쪽엔 짐을 좀 확실하게 실을 수 있게, 예를 들어 구입하다가 기본 상태로 딱 수납이 되도록 그 정도 두께로 만들고 테이블도 겸할 수 있게 하고 반대쪽은 자잘한 짐 수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오키 오키. 추워. 있어. 그래. 오키 많이 건강해졌죠? 장의 높이를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높이가 커피포트를 위에다 올려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요. 왜냐하면 캠핑카 이용을 하면 220 콘센트도 여기저기에 있고 전기도 이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컵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전기 포트 바로 꽂아서 커피 포트에 물 부어서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데, 그 커피 포트를 막 여기서 찾아서 콘센트도 어디 있는 거 찾아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 포트를 좀 위에다가 둘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고정까지 시켜서, 물론 라면에 물을 부으려고 하면 커피 포트를 빼서 이렇게 물을 부어야 하는데, 커피 포트 본체가 뭔가 탈부착이 되도록 고정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거기다 고정을 하고 다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커피 포트가 이렇게 접이식이다 보니까 접어서 놓으면은 그렇게 뭐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220 콘센트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외에는 뭐 감성 등이나 뭐 시계나 액세서리 같은 거 올려두면 되니까 최대한 길게, 그리고 커피 포트 이용 가능한 높이 정도로 만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혹은 구이바다가 딱 들어갈 정도. 구이바다는 물론 미니 기준은 아니고 일반 구이바다, 뭐 라지든 미디움이든 그런 구이바다 크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장을 좀 두께감 있게 만들면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쪽 장은 상대적으로 얇아져야겠죠. 다행인 거는 이쪽 유리쪽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얇은 장을 만들어도 여기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콘센트 같은 거 매립을 하기에도 용이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곳에 콘센트 매립하는 거 좀 공간이 아까워요.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두면 물티슈라든가 컵이라든가 되게 간단한 것들 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이쪽은 220V, 12V 이런 콘센트들을 매립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로 가져가고, 상단은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을 해주면 좋겠다. 물론 하단도 뭐 공간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도 수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수납장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이 참 설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 취향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다니고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커플이어서 이렇게 나란히 앉기 또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앉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 절충안으로 로디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앉고 이런 사람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는 것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테이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건 테이블 길이는 좀 길어야 한다. 둘이서 캠핑하는 걸 기준으로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딱 정사각형보다는 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테이블 이렇게 빼서 올려놓는 거예요. 레이차박을 혼자 다니신 분은 다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테이블 두고. 그러니까 완전 솔로 차박에 최적화되어 있고, 물론 커플 차박도
한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함께 앉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무난한 세팅이죠. 물건을 수납장에서 꺼내려고 하면 보통 손잡이로 이렇게 도어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어를 위로 올린다 테이블 겸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물건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옵션이 괜찮죠. 가장 무난한 생각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트렁크를 보고 앉을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트렁크를 보고 앉으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테이블이 여기서 붙어서 경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분리형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걸 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딱 이쪽은 장에 얹고 이쪽은 다리 하나 놓고 이렇게 좀 변신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변신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정확히 변신형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다 기능을 하는 것들은 항상 불편해요. 한 기능만 하는 거 열면 땡인데 이거는 테이블을 잘 꽂거나 뭐 뺐다 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하지만 이 테이블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놓고 심지어 트렁크 쪽으로도 뺄 수도 있고 뭐 사이드로도 뺄 수가 있어서 그런 다양한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괜찮은 옵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해보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거는 제가 스타리아 리뷰 때 말씀드린 테이블 약간 회전하는 테이블 이쪽 보조석 라인보다는 운전석 라인이 맞을 것 같아요. 운전석 라인에 장 끝에 봉이 있고 봉에 테이블이 연결돼 있어서 그 테이블을 회전을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세우면 여기서 테이블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상태 이렇게 돌리면 사람이 이쪽 뒤에서 의자에 앉거나 혹은 좌식생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도 테이블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회전 테이블인데 회전 테이블 하나 설치해두면 이렇게도 앉을 수 있고 이렇게도 앉을 수 있어요. 휙 돌려서 탁 닫으면 장의 문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테이블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완전 만능일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사이드 장과 테이블까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도 생각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싱크홀이에요. 싱크대랑 청수통인데 뭐 청수통이야 어딘가 두든 매립을 하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싱크대를 만들지 말지 크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에요. 제 생각에 싱크대는 만약에 만든다면 정말 최소화된 사이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손만 딱 닦을 수 있는 그 정도. 세수를 한다 해도 되게 좀 쉽지 않게 세수하는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싱크대를 크게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로디 같은 경우는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접이식으로 만들면 또 그쪽에 수납이 없잖아요. 장단이 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쪽 라인에 좀 자그만하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동식 싱크대를 만드는 거예요.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폴딩 박스 같은 거에다가 밑에 청수통, 오수통 놓고 그 위에다가 간이 수전 놓고 싱크홀 작은 거 그런 거를 좀 핸드메이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쪽 켠에 두고 걔가 움직이지 않게 뭐 살짝 고정만 한 상태로 다니다가 차박지 도착해서 밖으로 꺼내 둘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안에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수 3리터, 청수 3리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좀 얇고 길게. 왜냐하면 기존 것들 너무 큰 것들밖에 없는데 생수 10리터를 다 쓸 일 당연히 없고 생수 5리터도 사실 다 쓰기 힘들거든요. 물론 샤워까지 하면은 얘기가 다른데 샤워까지 하는 거를 만들기 좀 그렇고 제 생각엔 좀 작은 이동식 싱크대 그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잘 안 써. 그러면 대시보드 쪽에 올려놓는 방법도 있어요. 길이가 좀 얇고 길면 그런 식으로 된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남은 것들이 몇 가지 없어요. 한 가지는 뭐 등 매립인데 등은 뭐 예쁘게 여기저기 잘 매립을 하면 되고 다만 유튜버로서는 어떤 등은 디밍, 밝기 조절을 좀 어둡게 하면은 촬영할 때 얘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동영상 촬영할 때 생기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 디밍을 해도 떨리지 않는 등을 매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꼭 유튜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스타에 올리는 동영상 같은 거 찍을 때도 깜빡깜빡 거리는 것보다는 깜빡이지 않는 등이 훨씬 당연히 좋겠죠. 물론 간접등 같은 걸로 해서 좀 예쁘게 노란색으로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 마감을 해야겠죠. 당연히 엠보싱이나 그런 걸 마감을 해서 그럼 또 장점이 뭐냐면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어도 천장을 물티슈로 그냥 닦으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그러한 마감은 편리성 측면에서도 좋고 분위기 업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컨트롤부예요. 각종 전기장치 켜고 끄고 전등 켜고 끄고 인버터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컨트롤부인데요. 그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부위를 뭐 이런 곳에 만들기엔 공간이 너무 아깝고 여기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수납으로 이용을 해야 해서 이쪽은 아니고 이쪽 하단이거나 아니면 이쪽 상단이나 그런데 아무래도 보조석 뒤쪽이 유력합니다. 왜냐면 트렁크에서 접근도 편하고 슬라이딩 도어에서 접근도 편하고 생활 패턴도 주로 이쪽에 앉으니까 이쪽 컨트롤 하는 게 좀 쉽거든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수동 히터랑 인버터 스위치가 각각 있는데 여기다가 나무 장을 올리면은 얘네들은 이제 한쪽으로 다 모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콘센트들인데 콘센트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좀 별로고요. 등 쪽에 내가 기대하는 곳에 220 콘센트가 있는 건 좀 별로니까 220V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 포트를 위해서는 운전석 뒤쪽 위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석 라인에서 또 사이드 도킹으로 캠핑을 할 수 있으니까 보조석 하단 쪽에 220V가 하나 있어야겠죠. 요 정도 세 개 있으면 되고 220V가 있는 곳에는 USB 소켓도 항상 있어야 할 것 같고 12V 소켓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 상부 하나랑 앞쪽에 머리를 두고 자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이쪽에서 컨트롤 할 그런 소지가 높거든요. 그 다음에 또 레인은 요 안쪽 수납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도 12V 혹은 USB 소켓을 만들어주면 뭐 잠잘 때 충전을 하면서 여기다 걸어둘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앞쪽 대시보드 요런 쪽에다가 뚫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요런 데 만들면 전기장판 바로 연계할 수도 있고 휴대폰 충전도 바로 할 수 있고 요런 거로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구 최강의 제가 스타렉스 캠핑카 1년 지나서 리뷰한 거 보시면 진짜 USB를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 몰래 다 만들어 두셨는데 정말 편리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레이 캠핑카 제작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레이 순정 시트를 회전해서 이용하고 싶다. 이어 시트 떼서 높이랑 공간을 다 확보를 하고 또 레그룸 공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순정 시트를 이용하는 게 좋아 보인다. 두 번째는 좀 이 하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트렁크 쪽은 이미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2열 하단은 파워뱅크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다 남는 공간이 되는데 그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면 좋을까가 숙제이고 그 다음에 아직 아무것도 매립하지 않은 분들에게 과연 후면에다가 무시동 히터 등등을 매립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이드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입하단은 넣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테이블 좀 길어야 한다.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고 싱크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운전석 뒤 사이드 장에 매립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이동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캠핑카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장재 마감은 너무 당연하고 조명 같은 것도 예쁘게 꾸며야 할 거고 당연히 전등이나 인버터 등등 컨트롤하는 버튼들도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를 잘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표는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캠핑카들보다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레이라는 차가 크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들을 다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볼 예정이고 목표는 내년 중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직접 캠핑카를 꾸며볼 생각을 하셨던 분들 혹은 다른 업체에다가 맡기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주시면 저 역시 참고를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